네, 1차 관문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무사히 완주. 오, 장갑 벗고 내려갈게요. 자, 이제 내려가는 길 드디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립극장 드디어 마지막 언덕 올라가죠. 기념사진 국립극장과 함께. 자, 별이가 출발했습니다. 별이야, 빨리 가면 7분 때도 가능하대. 여기를 엄청 빨리 가는 어른들도 있어. 별이는 발 안 닿고 한 번에 올라가기 도전. 아이고. 네, 기어를 안 바꾸고서 잠깐. 왼쪽. 왼쪽. 도로로 가 이제. 저 왼쪽으로 가도 되고. 모도블로 아줌마 따라가 너네. 잠깐. 버스 간 다음에 가자. 가자. 저 아주머니 차차 가세요. 저 왼쪽으로 붙어서 가셔야 돼요. 여기는 빨리 갈수록 좋아요. 별이의 다리의 힘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브롬턴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버스 오니까 왼쪽으로. 와, 그때 이화령 나올 때 한 시간 동안 여기 팔 이게 장비가 있어야 돼. 8분이면 가. 별이가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고 늦게 가면 늦게 도착해요. 버스 옵니다. 왜 이렇게 버스가 자주 오지? 어우, 팔이 저려서 팔을 바꾸고. 그래, 올라갈만해. 근데 남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한 번 갔다 오면 다 웃겨. 네. 남산은 초보자들을 위한 관문이야, 별이야. 여기는 한 손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빨리 올라가 버려.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고 기록을 재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갔나 하는 곳이야. 기차가 더 쉽잖아. 그리고 차 타는 게 더 쉽잖아. 사람이 애기들은 어렵잖아. 쉬운 것만 하면은 앞으로 별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어. 자, 별이야, 이화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지? 이렇게 가면 엄청 쉽잖아, 그지? 야, 날씨 좋네요. 그리고 별이야, 이화력 때는 50km, 60km 달리고 나서도 올라갔잖아, 그제? 지금은 많이 안 달리고 올라가니까 체력이 많이 남아 돌 거야. 자,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인은 중간에 약간 경치 보고 싶어서 멈췄네.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약간 목적이 다르네요. 자,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2km, 3km.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위에 올라가면 별이가 좋아하는 사이다가 기다립니다. 사이다의 힘으로 달리는 별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별이입니다. 역시 아이들을 먹는 거에 힘이 나나 봅니다. 저기 남산이 보이네요, 그죠? 저희가 남산이에요. 못 보셨어요? 서울타워. 서울타워 올라가서 기념품 오늘 별이 찍은 거 하나 타야 되겠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올라가야 돼. 자전거를 못 갖고 올라가게. 옛날에 올라가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편의점만 놓고 가는군요. 테이블 묶어놓고 맡겨놓고 잠깐 올라갔다 가요. 어, 좋은 방법입니다. 남산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 우리가 처음 찍었는데. 아니야. 하디스 지켜줘 하고. 자, 각도 나온다 또. 여기서 속도 늦추면 떨어진다. 속도를. 자, 별이는 한국의 국가대표 자전거 선수가 되기 위한 브럼턴 선수가 돼야죠. 전 세계, 브럼턴 세계 나가서 한국 대표로 여자 1등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핑크톤을 타고 1등을 해야죠. 우리 핑크톤, 조금 힘내! 조금 힘들어? 아니요, 힘내. 조금 힘든 거는 누구나 다. 핑크톤 힘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너도 꺼지지 마. 이해를 하지. 이게 안 힘들면 거리는 짐승이야. 그래. 짐승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이 여유로운 별이. 야, 지금 만으로 7살이긴 한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브럼턴으로 이 남산을 오르는 최연소가 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빠의 팔은 아주 떨어질 것 같네요. 저는 한 손으로 남산 오르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이 같이 걸어오고 타고 오고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제가 힘들어. 아,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좀 저려오네요. 자, 여기 각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그재그 거법으로. 네, 차가웁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저기가 보이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식은 좀 먹기라고. 아, 그래요? 다음에 올 때는 기록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8살 브럼터 타고 올라가는 최별이의 식은 죽 먹기네요. 뭐가요? 자, 실수하지 않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머니의 응원을 받아서. 네, 아이고, 귀엽네, 귀엽네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뭔가 기특한지
약간 물어보고 계시네요. 별이의 기분은? 겨울. 겨울가 있나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저희만 꺾으면 바로인데요. 여기 서울 중앙에 올라오니까 좋죠. 어, 별이야, 힘 빠진 겁니까? 자, 더 힙, 스타트! 힘을 더! 약간의 내리막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 내려! 버스 엄청 많이 와! 어우, 버스가 많이 옵니까? 아이고, 내가 팔이 아프네요. 아휴, 찍다 보니까 다 왔네요. 별이가 앞장서세요. 자, 이제 언덕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왼쪽, 왼쪽으로 가. 어.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언덕. 에잉? VS입니까? 마지막 스파트를 빠르게 가시죠. 마지막 휘날레를 사람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목표 지점에 닿았습니다. 자, 여기가 편의점이 독착 지점입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네요. 자, 스타. 자, 별이 소감 한마디. 남산 어떤가요? 시금죽 먹기. 시금죽 먹기. 많은 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별이야, 남산 올라오고 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아, 세상도 더 있다. 여기 올라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어, 세상 와봐요. 세상도 보세요. 네, 서울을 봅시다. 망원경 엄청 좋은데. 제주도에서 이거 받는 게 진짜 잘 보여. 이거는 망원경인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 날씨가 안 좋아. 이렇게 보면은 저거 보일. 이거 500원 넣어야 돼. 500원 넣어. 500원 안 넣어.